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남겨주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38일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맘입니다. 케미누님이에요. 현재 완모에 직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가려워서 못 살겠어요. 아기는 먹고 몸에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조해서 두드러기까지 나고 있어요. 피부과에 가볼 생각도 해봤지만 피부과 약은 독하다고 모유수유 못한다고 하고 완모에 욕심이 있는지라 선뜻 발걸음이 안 나가네요. 시국도 한몫하고요. 혹시 자녀 세분 기르시는 동안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물론은 해결이 안 되는 건조함, 가려움 조언 부탁드려요. 케미 누님이 남겨주신 글, 그래요. 가렵지, 가렵지. 엄청 가렵지. 저는 새아이 모유수유 하면서요. 뭐 가려움증도 그렇지만 갑자기 한밤중에 일어나서 다리를 막 벅벅 막 긁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다리에서 막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장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가려워서 그날 밤막못 자는 거야.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 엄마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들 있잖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면서요. 엄마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상한 반응들이 가끔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유수유를 좀 길게 하신 분들이나 조금 몸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두드러기, 가려움증, 이건 아주 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일상도 너무 고되고, 또 아기 때문에 또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또 모유수유를 하니까 내 몸에서는 계속 많은 에너지가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식사도 제때 하고, 밥도 잘 먹고, 간식도 건강한 간식으로 잘 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밥도 되게 잘 먹고 또 제철 음식도 되게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랬던 저도 그런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움증을 겪었는데 식사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증상이 되게 빨리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모유수유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한 4, 5개월쯤에 그런 증상이 보통 시작이 됐고 그 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지금 38일 된 아기잖아요. 출산한 지 38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러면 어떡할 거야. 식사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 왜 아기가 이제 막 졸려하면 엄마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어. 아기가 막 졸려해. 그러면 아 우리 애기가 이제 곧 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곧 자겠구나 하면서 엄마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동시에 들어와요? 아기가 자면 뭐뭐뭐뭐뭐 해야지. 그지? 왜 아기가 자면 그렇게 마음속에 아기가 자는 것만 기다렸다가 이거저거 할 계획을 왜 세우는 거야? 내 엄마들한테 꼭 묻고 싶어요. 아기가 잘 때는 네가 자니까 이제 나도 자야지. 같이 자자, 같이 자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아기가 잘때꼭 뭔가를 할 마음의 계획들이 그렇게 많아? 저는 아기가 잘때 항상 같이 잤어요. 뭐 끌어안고 자기도 했고, 아기가 자면 아기가 자니까 나도 자야지. 왜냐면 아기가 잘 때만큼 내가 푹잘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성장 급등기 때막 너무 아기가 울면서 잠을 못 자고 막 눕혀놓으면 20분 만에 깨고 눕혀놓으면 10분 만에 깨고 막 이래. 그럼 어떡해? 끌어안으면 아기가 너무 잘 자잖아요. 그럼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는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서 계속 벌 쓰시는 분들이 있어. 1시간, 2시간을. 아,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누워. 같이 누워가지고, 아기 이렇게 팔베개 하면 이제 아기가 여기 이제 머리가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내려놓고 엄마랑 아기 배랑 이렇게 붙이고, 난 이렇게 하고 같이 자는 거야. 이제 베개 베고. 그러면 아기가 굉장히 푹 자요. 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내 잠에 예민한 시기를 말하는 거 항상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에 예민한 시기, 성장 급등기 이럴 때. 그러면 아기가 잘때 나도 자잖아요. 그럼 아기가 먹겠다고 깰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들 어때? 애기 자면 이따 빨리 들리고 설거지하고 젖병 닦고 막 이래. 그러면은 애기 옆에 있지 않으니까 애기는 당연히 빨리 깨고 또 엄마는 일하다가 일을 또 제대로 못 맞춰.
그리고 또 바삐 또 오는 애를 달래. 그러다가 또 자면 또싹 내려놓고 또 일하러 가. 그러면 계속 쳇바퀴 안 좋은 순환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는 수면 부족에 시달려. 엄마는 피곤해. 막 바삐 일하다가 이또 일하는 거 마무리 못 짓고 또 중단하면 어떡해요? 또 짜증이 탁 올라와서 너왜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기한테 화를 내게 되잖아요. 제발 좀 아기가 잘땐 같이 자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식사를 하고 자요. 제때 끼니 잘 먹는 거, 그다음에 아기가 잘때 함께 자서 내 수면을 채워주는 거, 네, 그리고 나서 아기가 놀때 일하면 되잖아요. 엄마들 아기가 놀때왜꼭 앞에서 이렇게 막 같이 놀아주려고 그래요? 네. 아기도 혼자 있고 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사색을 이렇게 즐기고 싶을 수가 있다고요. 왜 아기가 놀면 막 격하게 앞에서 현란하게 놀아주시는 거예요? 딸랑이 흔들고 막 음악 틀고 막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기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 아기가 엄마 부를 때 가세요. 아기가 놀때 이래. 아기가 잘땐 같이 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았죠? 그러면 내가 체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면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어때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 딸리니까. 하지만 지금 아기 난지 38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해. 뭐 로션을 바르고 병원 가고는 2차적인 문제고, 우선 엄마 체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기가 잘때 아기의 스케줄을 내가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아기가 이제 젖을 먹어요? 그럼 여기다가 간식 같은 거 갖다 놔. 너만 먹니? 나도 먹자. 너만 먹니? 나도 먹자. 근데 아기가 먹을 때 두유도 하나 쭉 먹고, 또 뭐예요? 치즈 하나 뜯어서 치즈, 스틱 치즈 같은 거 하나 옹옹옹 먹고, 네. 또 너만 먹니? 엄마도 먹자.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먹고, 네. 그러면 체력이 힘들지 않잖아요. 나도 먹는 즐거움, 너도 먹는 즐거움. 네. 그리고 이제 아기가 트름시켰더니 막 졸려서 막 눈을 막 이래. 그러면은, 너 졸려? 그래, 같이 자자. 그리고 나서 아기가 잘 노는 동안 엄마가 정리를 하세요. 네, 아기가 잘때뭘 하려고 하면은 아기는 잠못 자, 나도 일못 맞춰요. 그래서 아기랑 제발 똑같은 스케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체력이 회복이 될 겁니다. 네, 나는 애 셋을 그렇게 키웠다니까. 그래서 나는 별로 졸리지도 않고, 네, 아기가 잘 때는 언제나 집안일을 다 던져놓고 잤어요. 왜집좀 더러우면 안 돼요? 뭐, 내가 그렇게 완벽해야 돼요? 왜 인테리어를 포기 못 하겠어요? 신혼 인테리어의 깔끔함을 포기 못 하겠어? 좀 있으면 뭐애 장난감으로 거실 다 깔릴 건데, 뭐 어차피 그놈의 인테리어 다 이제 망했어. 망했으니까, 그냥 좀 더러우면 안방, 아기가 있는 공간만 조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엄마 그냥 사로. 그리고 남편 시켜. 남편 시키고, 네. 가끔, 네. 도와주시는 분 불러서 청소를 좀 하세요. 그걸 내가 다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포기해야 체력을 건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내가 정말 진심에서 해주는 조언이에요. 알았죠? 네. 힘내시고, 네. 엄마들, 네.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집안 정리, 뭐, 완벽한 뭐, 음식 다 못해.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을 딱 잡고, 제일 중요한 거딱 잡고, 나머지는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제가 그래서 아빠들한테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엄마 점심 식사는 좀 아빠들이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점심 식사를 특별하게 준비해 주라니, 뭐 와서 회사에서 준 거라서 차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동네마다 반찬 가게 다 있고요. 뭐 홈플러스나 어딜 가든 혹은 뭐 이렇게 배달을 시키든 우리가 고기 종류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엄마들한테 단백질이나 에너지원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거. 그럼 점심에 뭐 야채 샐러드를 엄마가 금방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락앤락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엄마들도 밥을 막 차려서 막 그릇에 두고 먹기 우리 좀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에는 좀 비빔밥 종류로 드세요. 소불고기 비빔밥. 뭐, 야채 비빔밥, 오리고기, 뭐, 이렇게 좀 로스 해가지고 비빔밥. 그럼 아빠들이 그거를 다 조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락앤락에 이렇게 좀 담아놔요.
네, 용기에. 그 엄마들은 전자레인지 한번 탁 데펴서 거기다가 밥만 탁 얹어서 비벼서 네, 노는 애기 앞에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럼 설거지 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좀 엄마들이 알아서 차려 먹겠지 하면 엄마는 점점 체력이 막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는 좀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데펴서만 밥 얹어서 비벼 먹을 수 있도록 또 미리 좀 아빠들이 반찬도 이제 용기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소분해서 담아주고 소불고기나 뭐 엄마들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데펴 먹을 수 있도록 다 조리해서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점심 식사 좀 든든하게 할수 있도록 아빠들이 좀 주말에 좀 준비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소분해 담아놓고 엄마들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먹고 잘 드시고 아기를 끌어안고 같이 자든지, 아기가 잘때 엄마 침대에서 좀푹 자든지, 네, 그런 좀 중간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한번 점심 때쯤 점심 식사 이후에 좀푹 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푹 자고 나면 모유양도 더 많아지고 좋아지거든요. 네, 모유는 엄마 스트레스랑 연관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녁 돼서 오후 4시, 5시, 6시 되면 막 쓰러질 것처럼 피곤하신 분들도 제발 낮에 일하지 말고 좀푹 낮잠을 한번 주무세요. 아기 잘 때. 네, 힘내세요. 알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려요. 그리고 요즘 시국이 어렵죠. 엄마들 건강하게 방콕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방콕이에요. 네, 제가 코칭을 잠깐 중단해서 엄마들이 많은 연락을 주시는데, 네, 저 조금 심을 갖고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엄마들한테 더 좋은 소식으로 네, 다가갈 거니까요. 네, 좀만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